여러분들 안녕하세요. 9월 8일 금요일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뭐 정치가 좀 심란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여러분들은 뭐 지지층들의 이탈이 있을까 봐좀 심란한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심 말은 안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뭐 문재인 정부가 70% 80%의 어떤 지지율을 집권 말기까지 여러분들 이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한번 내리막이 올 때도 있고, 그럼 문재인 정부가 가장 힘셀 때거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가장 힘셀 때, 그런 어떤 이런 지지율에 좀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70% 80% 이렇게 달리고 그러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떤 그 흐름을 타기도 하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저는 절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같은 뭐 5%, 뭐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보다 더욱더 단단한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저희 단체 톡방에서 어떤 분들이 올려준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뭐 공감되는 글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애시당초 지지율은 41.1%였잖아요.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41.1%로 시작했던 지지율이, 그만큼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안철수를 뽑았던 사람들, 홍준표를 뽑았던 사람들, 유승민을 뽑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면서 그 지지율들, 사실 그거는 문재인을 찍었던 지지율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남의 지지율까지 뺏어와서 고공행진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는 콘크리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나서 콘크리트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전에 지지율이 41.1이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대선에서 41.1%를 얻었다는 것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41.1%의 지지율을 어떤 분이,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치적으로, 아,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지율이 80%로 고공행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현상들은. 우리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의 어떤 저런 5% 지지율, 저런 지지율은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감해요. 민감하고, 이번에 지지율이 좀 빠진 것들을 보면, 북핵 문제가 제일 커요. 북핵 문제가 제일 큰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좀, 처음부터 기존은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는 대화 중심의, 그리고 강력한, 제재와, 어떤, 제재보다는 대화와, 어떤, 제재의 투트랙을 쓰다가,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이 좀 따라와 주지 않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화의 방점을 찍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 한국이 중심자론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던 대북 정책의 어떤 수정안이, 수정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국민들을 볼 때는, 비판을 어떤 감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이 뭐 적극적인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알지만, 과거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소폭 하락을 했고, 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정권 5년 동안,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 이제 취임한 지
6월 10일, 8월,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예, 내일 모레면 이제 네 달째예요. 네 달째. 네 달째예요. 네 달째. 이제 네달 됐는데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한것 같죠. 입진보가 뭐예요? 주둥이로만 이명박근혜 욕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고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 아직도 그치? 그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갖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촛불에 의해서 사실 탄생한 정부고 그런 촛불 시민들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면 기다릴 줄 모르는 국민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지지자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명박근혜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류를 좀 보면 좀 강성 진보라고 생각하는 뭐 과거의 민주노동당 그리고 현재의 정의당 지지자들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이 있고 또좀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뭐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이 여러 분류가 있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기다릴 줄 아는 지지자들이 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좀 스스로들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이면 기다릴 줄 아는 지지자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4개월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마치 촛불을 배신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참 어이가 없죠. 제가 요즘 경향신문, 제가 오늘 조간신문들을 싹 훑어봤더니 경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뭐 촛불을 배신했다, 뭐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정말 이제는 뭐 진보 진영을 뭐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고 시민 단체들도 이러려고 문재인을 찍었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잖아.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도 힘든 인수위원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가 뜻이 있겠지. 적어도 국민에게 국민을 공권력으로 죽이는 정부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정부 내일 모레면 4개월이 되는데 이런 사드 배치 문제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알박기를 해놓고 어떤 미국이 그 북한 선제 타격을 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돌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코리아 패싱을 우려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은 선제 타격 아니면 미국은 딱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북미 간의 다이렉트 평화 협정.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6자회담, 4자회담 이런 것들을 모두 제끼고 북한과 미국이 다이렉트로 대화하는 게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두 가지 다 방법,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카드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선제 타격? 미국이 자꾸 선제 타격 한다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할수 없다라고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첫 번째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두 번째 뭐죠? 북미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이 초강수를 뜨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국 정부를
제끼고, 굉장히 스스로들이 북한과 미국이 어떤 협약을 맺거나 협상을 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대북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봐라,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한 이번 그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많다라고 하면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미국 어떤 정치가에서는 평가를 하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에게 보란 듯이 대북에 대해서 무조건 대화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에게 보란 듯이 선제 타격이나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미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중의 하나의 그 미국에게는 액션을 보여준 거고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액션을 보여준 거고 그 액션 중에는 임시 배치라는 카드가 있었고 결국은 중국이 볼 때는 결국은 중국이 어떤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에 어떤 그 해결에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사드를 임시 배치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중국에 대한 경고도 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사드라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늘 갖고 있던 거죠. 그 사드라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난 기사들을 찾고 있죠. 그 2017 올해 4월 11일 날 TV 토론 2차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할수 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가 어디 있었나 보니까 뷰스앤뷰스에서 2016년 4월 우리 썸맘이 아까 찾았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 4월 11일 기사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 2017년. 나왜 이렇게 오타가 나니 자꾸.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2017년 4월 기사를 보시면 어디까지 넘어가야 될까? 10또 승질이 보여주고 말 테야. 찾아서 보여주고 말 테야. 좀만 기다려봐요. 썸마, 그거 나한테 좀 드래그 좀 해줘. 썸마미 찾아갖고 나한테 좀, 그, 드래그 좀 해줘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늘 그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예.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문재인 공격하는 입진보들, 문재인 정부 3대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햇볕 정책 벌이나, 국민의당이 지금 제가 우클릭을 여러분들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른정당 연대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이해운 당대표의 어떤 사퇴 이후에 오히려 자유당에서의 어떤 통합 흡수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가시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소득 없는 장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이라고 있는데 아무 소득이 없죠. 왜 소득이 없는지,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유당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더워 씨. 예, 오늘 단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닷새째 국회 보이콧. 오늘 로텐더홀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빨간 국회에 가면 그 빨간 그 양탄자 같은 거 깔려 있는데 있죠. 거기를 여러분들 로텐더홀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피켓 들면서 한 명씩 나와 갖고 계속 이제 성토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토대회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게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언론 개혁 방향이라는 것들을, 자체 문건들을, 작성을 해놨었는데, 그거를 언론 장악 문건이라고, 위장시켜갖고,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국정원 외곽 팀장들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죠. 그 오민석 판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바우 연관님 감사드리고요.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켰던 그 판사가 바로 오민석 판사인데, 지금 조선일보의 어떤 TV 조선이나 조선일보의 논조가 더 웃겼어요. 제가 오늘 오민석 판사가 아까 실시간 검사고 1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왜 올라가나 했더니 뭐 많은 비판과 성토하는 분들이 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민석이라는 사람 69년생이고 막뭐 이거저거 과거 어떤 판결을 했고 이 사람의 성향이 이거 막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TV 조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오늘 그 국정원 외곽 팀장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얘기하나 제가 좀 봤더니, 과도한 신상 털기, 과도한 신상 털기 법조계도 우려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오민석 판사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어떤 신상 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검찰이 공수처를 신설을 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검찰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과 적폐청산의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검찰 스스로가 지금 개혁의 대상이자 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은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스스로들이 검찰을 적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이 그 적폐를 청산하는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칼자루를 여러분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적폐청산에 공감을 하고 별다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항은 없지만, 지금 열심히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어떤 그 중요한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수사하면 뭐 하냐고, 어? 열심히 수사하면 뭐 하냐고. 법원에서 수사해 갖고 증거 다 갖다가 했더니 기각. 또 기각.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윤석열 지검장이 노골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사법부의 적폐, 여기 있네. 예. 여기 날짜 보이시죠? 정확하게 2017년 4월 11일 기사예요. 11시 29분 기사. 문재인 북한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사드는 북핵 방어 목적의 무기. 수도권은 방어해서 제외된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재인은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문재인 북한이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2017년 4월 16일.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촛불 민심을 그 배신하거나 그랬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예, 오늘 오민석 판사의 국정원 외곽침당들 영장 기각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사법부 판단 기저에 깔린 흐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법원이 8일 불법 대선 댓글 공작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리도 상식도 아니다라면서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법원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 여부를 떠나 이 판단 기저에 깔린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컴퓨터를 지우고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단위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사안에 중대성이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며,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셔가도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같은 판사가 봐도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오민석 판사 과연 앞으로 그가 어떤 생을 살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헛되게 촛불을 들었고 그 추운 겨울날 보다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저런 정치적인 사법적 판단이, 물론 사법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우택, 정우택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오늘 바른정당 의원 80% 한국당에 흡수통합될 것.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번째에서 준비했지만, 이해운 사태 이후에 지금 보이지 않는 바른정당을 국민의당이 연대해갖고 먼저 연대를 해갖고 덩치를 키워놓냐. 지금 솔직히 자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오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왜 그러냐면 오히려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주고 국민의당은 그냥 떠돌이 당이 돼버리면, 사실상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좀 야성이 강한 사람들도 호남 시민들도 많았는데, 지금 뭐 일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돌아서긴 했지만 자유당을 찍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에, 솔직히 지금 자유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을 자기네가 과거대로 흡수를 하고 국민의당을 뭐 민주당이 흡수하든가 아니면 국민의당이 밖에 있든가 아니면 그냥 같이 합치든가, 별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중요한 것이지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해운 사태 이후에 엄청난 바른정당을 놓고 서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고요. 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야정 협의체를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홍 대표는 현 상황에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고요. 그런 전병헌 수석이 그럼 뭐 때문에 참석할 수 없냐, 여야정 협의체에. 그랬더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걸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홍준표 대표의 국회 복귀와 여야정 협의체 복귀가 뭐냐면, 대북 노선의 수정했잖아, 강경책으로. 전쟁하자는 거야? 대북 노선 문재인 대통령이 느리들이 바라는 것 같이 강경책으로 수정했잖아. 그 다음에 MBC, KBS 경영진 교체 금지를 요구했어요.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이 홍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MBC의 경영진을, 야, 새누리당 니네 때나 마음대로 MBC의 경영진을 니네가 교체를 했지. 정상적으로 청와대에서 MBC와 KBS의 경영진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게 맞아? 그거는 청와대에서 할 일이 아니야. 너네 때나 청와대에서 그 짓을 한 거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MBC의 경영진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라. 이거는 니네 때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거는 니들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 그렇잖아.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지. 이걸 청와대나 정부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 공영방송의 사장이 경영진을 교체를 확보, 교체 안 한다고 확약해서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네가 하던 나쁜 버릇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는 착각하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 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지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기가 찹니다. 예,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2%, 바른정당 7%, 정의당 5%, 국민의당 4%. 예,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에 대비해서 2% 하락했지만 자유한국당은 4% 반등을 했죠. 그런데 웃긴 것은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고 컨벤션 효과는 개뿔. 아직도 국민의당은 4% 정당으로서, 지금, 예, 안철수가 과연, 정당에 어떤, 무슨 도움을 줬는지,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여러분들 빅매치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에서 여러분들 빅매치가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빅매치가 있냐? 문재인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황교안이나 이런 어떤 그 부역자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가갖고 특히 이재정 의원이 인상 깊죠. 오방끈 딱 던지면서 황교안한테 몰아붙이던 여러분들이 그 통쾌함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때는 우리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수비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예,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인물들이 나서나 김무성, 박지원, 박영선 등 예, 중진급 의원 거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오늘 국회에다가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를 보내서 아프리카 TV로 중계를 해드릴게요. 아프리카 TV로 국회 방송을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월요일 2시부터 그러니까 오전에는 또 빅매치가 있어요. 중기청장 장관 뉴라이트 중기청 장관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있고 2시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제 11일부터 이제 국회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박성진 중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 그래서 이게 11일, 12일, 13일, 14일, 4일간 하거든요. 11일, 12일, 13일, 14일 하는데 11일에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정치 분야를 질문을 하고요. 12일에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12일도 피 터지겠죠. 13일에는 경제 분야, 1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분야는 정부의 장관들이 나와갖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답을 할 테고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는 뭐 통일부 장관 뭐 청와대 뭐 안보수석 이거는 대정부 질문이니까 청와대에서는 안 나오겠구나.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뭐 김동연 부총리나 아니면 뭐 국토부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교육 사회 분야에서는 도종환 의원이나 뭐 여러분들 많은 옛날에 그 세차게 몰아붙였던 그 과거 의원들이 이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민주당 20명, 국민의당 8명, 바른정당 4명, 정의당 1명 등총 33명의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11일 날,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이번에 그 학교 폭력 사태 때문에 꽤 난처하겠네요.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는 박범계,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이상 민주당 의원들 어떤 분들이 그 출전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치 분야 질문할 때 11일 날은 박범계,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민주당 의원들, 5분이 나오시고요.
국민의당은 황주홍, 이태규 두 분,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 혼자 나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명단에는 민병두, 민주당의 민병두, 이인영, 김경엽, 이수혁, 박완주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박지원, 김중노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김영우 의원이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 11일, 13일 날 경제 분야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윤우덕, 박용진, 홍일학, 김혜영. 좀 약하다 경제 분야. 뭐 약한 게 아니라 아니 뭐센 사람들 나올 리가 없잖아. 뭐 나와서 뭐 뭐라 그러겠어, 그치? 그다음에 13일 날 여러분들 예의주시에 경제 분야 질문을 할 때, 새로운 국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현주 씨, 김성식 이현주가 국민의당 대표로 나오고, 바른정당은 홍철호 씨가 나옵니다. 정의당 추혜선도 나오고,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박영선, 전혜숙, 신경민, 신창현, 박갱미, 민주당 의원 5명이 나오고, 국민의당은 유성엽과 이홍호,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박인숙,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 왜 자유한국당에 명단이 없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런 명단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아마 다음 주면 복귀할 거예요. 다음 주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를 참 많이 도와주고 어떤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박성진은 생활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박성진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뭐 변희재를 불러다가 초청 강사했던 게막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고 지금 박성진은 스스로 이게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박성진을 좀 감싸고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것 내용들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들리는 소리가 이제 청와대도 지명 철회를 카드를 꺼내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감정을 망령을 지금 되살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차별이라는 또다시 SOC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감소 폭이 다른 지역보다도 적은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너무나 이제 또 지역 감정의 망령을 되살리는 호남 토착 세력들의 어떤 참이 사람들 정치권 은퇴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팔아가면서 정치했던 날들이 참 부끄러워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의 단신이었고요. 노래 한 곡만 듣고 문재인 공격하는 입진보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공격하는 입진보들, 문재인 정부 3대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과거에, 그렇게 흔들어 놨던 사람들이, 물론 저 수구 세력들도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 때, 오히려 같이 그 수구 세력들과 맞서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하려고 그랬고,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알았다 그러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깠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많은 가지의 요구사항 그리고 기대치가 높았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라크 파병이에요. 그렇죠. 이라크 파병을 할때 소위 입진보라는 인간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무엇이 정의인지도 구별 못하는 인간들. 그쵸? 그래서, 이 입진보들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 흔들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고 수구 세력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을 했었죠. 주둥이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명 박근혜를 욕하면서 이 입진보들이 하는 짓은 정작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적어도 이명 박근혜 정권과 다른 문재인 정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까고 문재인 주변을 하루도 빠짐없이 헐뜯고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누구니 그 탁현민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 탁현민 행정관이 일만 잘하고 있는 사람을 과거의 어떤 그 책에 쓴 글들을 갖고 끊임없이 그 입진보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집권 말기에 그렇게 쓸쓸하게 어떤 힘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했던 것은 지지층들이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노무현의 정책을 받들어줬다 그러면 사학법 개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도 폐지를 할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입진보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권력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적어도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안다 그러면 진해의 정당들의 그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가지고 어쩔 때는 칭찬했다가 어쩔 때는 비판했다. 물론 그게 정당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때 만약에 정의당의 어떤 이정미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정의당이 그래서 정의당이 집권을 못하는 거야. 정의당이 만약에 현재 집권을 했다 그러면 미군 철수하라 그럴 거야?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 정의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겠어? 응? 말도 안 되거든.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나를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명박과 박근혜의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실패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적대시했던 인간들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북 좌파로 보고, 한마디로 국민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감시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나를 반대하거나, 내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과 어떤, 험담을 하더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어떤 과거의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하나 들추면서 문재인이, 촛불을 배신했다. 이 기레기들은, 물 만난 듯이 문재인 정권, 까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뭘 배신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반입했어? 없던 사드 배치했어? 야, 이미 박근혜가 다 들여왔던 거 아니야. 어? 박근혜가 다 들여왔던 사드, 응? 북한이 핵실험 한다면 과거에 얘기도 했잖아. 과거에 북한이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사드를 그때 가서 배치할 수 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왜 임시 배치라는 카드를 들고 있었냐면, 늘이 사드라는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드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사드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사드는 정치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전략적으로 여태까지 배치해야 된다, 안 된다를 계속 전략적 유보 상태로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사드라는 카드를 언제 쓸 것이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드를 배치 안 했을 경우에는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할것 없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테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코리아 패싱을 일어날 정도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성주에 어떤 성주 주민들과의 더큰 소통이나 어떤 좀 설득 작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치?
뭐 북한이 언제 며칠 날그 미사일 핵실험을 하니까 그 안에 설득해라 이렇게 예고하고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돌아오시자마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전쟁 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은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 배치입니다.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영향 환경 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 체계의 임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통령 문재인. 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그쵸? 왜, 누가 무슨 질문했어? 제발 전쟁만 안 내게 해주세요. 너 가서 공부해. 너 이런 거 듣지 말고 가서 공부해. 전쟁 타령할 거면 이거 듣지 말고 가서 공부해.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 드릴게요. 입진보들이 공격하는 것들, 입진보들이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미국에 굴복한 거 아닌지 네가 보기엔 그런 거고. 여러분 하나하나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여러분들 강행한 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사드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사드 문제를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거는 나도 기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쵸?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 그거. 응?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분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는 입장들이 왜 국회의 비준 얘기라더니 국회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랬냐.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를 했잖아. 그렇잖아.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해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아니야. 응? 그렇잖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봐. 국회의 비준이라는 뭐야? 국회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잖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국회의 비준을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정부에게 이거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국회에게 비준 동의안을 내십시오라고 할때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야당이 어때? 자유 원내에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사드 배치 빨리 하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인데 무슨 지네가 국회 비준을 요구를 했어? 응? 비준 국회에서 비준이 요구를 했을 때 사드 배치 이런 문제는 정부가 그래. 그러면 국회에서 이거를 논의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하루빨리 배치를 하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니야. 네, 우리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국회가 요구해야지 국회의 비준을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상황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원칙을 깬건 없다. 응? 문재인 정부가 원칙을 깬 거는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야3당이 사드 빨리 배치하고 추가 배치하라고 지랄하는데 무슨 국회의 비준이 필요해요, 지금.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말도 아니고, 그리고 영구 배치도 아니고, 하여튼,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이제 해봅시다. 진보진영의 입진보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의 정당성 확보와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금방 설명을 해드렸고, 환경평가는, 환경평가가 진행 중이었고, 그 다음에 말 바꾸기 논란,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급하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말 바꾼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해줬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날 TV 토론에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2017년 4월 11일, 11시 29분 뉴스 MBC 기사를 보시면 문재인 북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말 바꾼 거 아니에요. 분명히 2017년 방송 TV 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반드시 사드 배치를 하겠다.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입진보들이 이런 공격들을 보면 예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국회 동의나 비준은 국회 쪽에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 국회는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빨리 하라고 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나 성주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매우 이런 것들 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을 죽이는 정부 아니에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 같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안위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진다는 정부로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을 죽이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입진보들,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입진보들, 그럼 니들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랑 묻자. 문재인, 사드 배치 저렇게 냅두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 오고, 사드 배치를 왜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모르는 애들, 금방등 신배들이 좀 들어와갖고 설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는 두 가지 굉장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하나는 미국에게 보란 듯이, 너네가 대북 선제 타격을 논하고 북미 대화, 직접적인 대화를 할 미국의 선택은 북한의 선제 타격론과 북미 평화협정 이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둘다낄 수가 없는, 만약에 선제 타격할 때 우리, 그래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갖고 미국에게 선제 타격론은 불식시켰고, 두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고 있는 북미의 직접적인 다이렉트 대화, 그러면 코리아 패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 미국에서 원하는, 우리도 그럼 미국이 뭐 전략적 무기 뭐 이런 군사행동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재,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 정부도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화 기조에서 우리도 강력한 제재의 하나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드는 군사무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라고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를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 미국 봐라. 우리도 북한 제재에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인지 봐라. 그래갖고 미국 보란 듯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주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니들 여태까지 우리는 한반도에 사드라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유보를 해놓고 계속 중국의 어떤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중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아우르는 문재인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3대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 사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사드 문제 갖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임시 배치예요, 지금. 임시 배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임시라는 말은 언제든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경제를 봐서라도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임시 배치된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문제는 왜이 사드의 딜레마에서 잘 벗어나야 되냐면,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드는 잘못하다가는 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이탈 안할 수가 있겠지만, 자칫 어설프게 사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드는 무용지물이에요. 사드는 무용지물이고, 사드는 군사적인 무기로 보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방 시청자들은, 사드는 문재인 정부가 무용지물인 거를 알면서도 배치할 수 없는, 사드는 정치적인 무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요. 사드를 끝까지 군사적인 무기로 평가하는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진보들은 계속 사드 맞추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 없는 저 사드를 문재인 정부가 배치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는데, 사드는 애시당초 미국과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인 무기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 이러면 사드는, 이번 연말 대선을 이용해서 사드 배치해갖고 진보와 보수 또는 좌와 우로 갈라서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게 사실상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드는 정치적인 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드를 원래는 12월에 배치한다 그랬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드를 올 연말에나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황교안이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가닥이 잡히면서 사드를 저렇게 대선 전에 끝까지 이 수구 세력들은 사드를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했던 거예요. 사드가 뭔가요? 사드 있어, 그거 있어, 먹는 거 있어. 그래서 이런 사드 문제를 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잘 관리를 해 나가야지, 사드 문제를 잘그 관리를 해 나가야지,
잘못하면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할 때 입진보들이 공격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를 통해서 이 입진보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 같으면 사드, 박근혜, 문재인이 들여왔어? 박근혜가 들여온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사드 배치 안 하면서 계속 저 수구 세력들에게 안보 공격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되는 저 사드를 언제까지 저렇게 배치하는 게 맞는 거야? 분명하게 말씀드리세요. 응?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표는 사드가 아니야! 응?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야! 응? 그런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런 사드가 결국 소모적인 논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이 사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사드에 대한 어떤 그 해법과 앞으로의 그 처리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지지율에 큰 왜냐면 자체 이게는 진보와 보수에게 양 잘못하면 양사대기를 맞거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 박성진 저런 중기청장 저런 애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저는 좀 자를 수 있는 어떤 과감성도 좀 보여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수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내일이 북한의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그 내일이 아마 만약에 어떤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해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핵 문제가 가장, 요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빠진 것도 북핵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북핵, 인사, 이 사드 문제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3대 위험 요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이 사드 문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지지층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반대에 너왜 쌈딱 왜 여기서 싸우려 그래 여기서 싸우지 마어왜 쌈딱 아무 데서나 싸워 진짜 아이디 잘 지었네 아무 데서나 싸우려 그래 싸우지 마어어 싸우지 마어 아이디가 아무 데서나 싸우려 그래 반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싸우지 말고 그냥 같이 잘 지내요. 이 사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감이 크잖아요. 그렇잖아. 지지층 내에서 제가 볼 때는 내일 군사적 도발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의 그 6차 핵실험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건 수소폭탄 실험이었기 때문에 또 도발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북한 입장에서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도발은 안할것 같아요. 6차 핵실험 자체가 엄청난 수소폭탄이었는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를 임시 배치를 하면서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균열이 예상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을 지지했던 많은 좀 강성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었는데, 이들이 좀 이탈하면서, 문재인 지지층에서 표가 좀 빠지는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위험 요소, 예,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 입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바꾼 적도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어긴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6차 핵실험하면 반드시 핵실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두 번째, 국민의당 햇볕 정책 벌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 가시화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국민의당이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클릭의 움직임이 굉장히 세죠. 뭐 김동철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회 대표 연설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문재인 정부에게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대북 강경론을 오히려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어떠냐면 좀 호남파 의원들 정동영이나 어떤 이런 의원들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그 밑에 있는, 뭐, 그런 좀 지지하는, 뭐, 김동철, 이런 애들은 대북 강경론을 넘어서 전술핵 배치까지, 미국의 전술핵 배치까지 얘기를 하는, 국민의당 안에서 자체가 벌써 어떤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갈리는 여러분들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철수 자체가, 당내에서 전술핵 배치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예, 우리 짝꿍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구현양님도 고맙고. 나약한 유화론에 매달리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자체가 햇볕 정책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한마디로 계승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햇볕은 유능해야. 그러면서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만 하고 있어요. 안철수는 문재인 없으면 정치 어떻게 했을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안철수는 타파니선이 풍선 맞고 죽는 아니에요. 제가 얼굴에 한때 풍떡이 올라갔고 얼굴에 막 빨간 게 났었어요. 얼굴에 한때 풍떡이 올라갔고 막 얼굴에 빨간 게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철수는 도대체 문재인 없었으면 뭘로 정치를 하니까 저번에 여러분들 TV 토론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에게 정치라는 걸 한번 가리켰어요. 안철수 후보님, 왜 저를 보고 정치를 하세요? 꿈을 보고 정치하세요? 이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유, 우리, 네슬팔구님. 예,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안철수가 저렇게 국민의당이, 응?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아유, 뭐좀 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계속 문재인을 향하는 애증, 구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꾸 나만 보고 정치를 하냐? 어? 왜 나만 보고 정치를 하냐? 어? 국민 보고 정치해라 라고 분명히 해답을 가리켰거든. 안철수는 지금 당대표가 돼서도, 응? 당대표가 돼서도 아직도 문재인만 보고 정치를 해. 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그렇게 가리켰거든? 안철수 후보님, 저보지 말고 꿈을 보고 정치하세요. 라고 가리켰는데, 아직도 문재인을 보고 정치를 하니까, 당 지지율이 4%가 나오는 거야. 어? 응? 아, 도대체 문재인 없었으면 정치 뭘로 했을 거야. 어?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어? 그렇잖아, 여러분들. 안철수가 아, 그래. 저 말이 맞는 소리구나 하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지,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감각도 없어. 잘 생각해 봐요. 왜 안철수가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냐면 적어도 안철수가 좀 눈치 빠르고 정치적인 감각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안철수가 사실 좀 영악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저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렇잖아. 안철수가 좀 영악하거나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 그러면 전 국민 80%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러고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96% 올라왔을 때는 사실 내가 정치를 해도 난 문재인 안 까. 나한테는 문재인 안 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왜 문재인을 까냐. 당연히 나한테 돌아올 건 화살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데도 안철수는 오로지 문재인 디스를 위해서 정치에 발담은 사람 같아. 내가 요즘 안철수를 왜 정치를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을 가끔 품거든요. 가끔 보면요. 안철수는 왜 정치를 시작했지? 문재인 없었으면 뭘로 정치했을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미안한데, 그런 것 같아. 제가 좀
오늘은 좀 재밌게 방송을 할게요. 금요일이라서 불구. 나 요즘 제가 NBA 아마탑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 좀, 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요즘은 좀 아바타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진짜 좀 나는, 그렇게 맨날 선거 때만 되면 호남 홀대로 지금 들고 나갈 타이밍이 아니거든. 그 안철수 주변에는 좀, 전략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나? 안철수 주변은 좀 전략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나? 안 대표님, 이번에 호남 홀대로 들고 나갔다가 좆됩니다. 이런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 무조건 무슨 예산 하나 갖고 왔다고, 뭐, SOC, 그거 예산 깎였다고 이거 하면 통할 것 같아? 나 진짜 안철수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 야, 이낙연 국무총리도 시에, 야, 호남 출신이지. 응? 헌재 소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도, 어? 호남 출신이지. 검찰총장도 호남 출신이지. 법무부 장관도 호남 출신이지. 어? 야, 김현미 장관도 호남 출신이지. 야, 도대체 호남 정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내각이 호남에, 그리고 5.18에 대해서 가장 호남은, 야, 호남의 마음을 가장 모르는 게 안철수야. 아니, 내가 가만 보면 호남의 민심을 가장 모르는 게 안철수야. 호남은 국가 예산 몇푼 갖고 와갖고, 또 도로 하나 지어주고, 뭐 다리 하나 놔준다 그래갖고, 정당 지지를 올려주고 그러지 않아. 정말 근본적으로 5.18이라는 가장 그 씻을 수 없는 상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내려가갖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5.18에 진상규명을 지시하는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96% 100% 박스권에 갇히는 가장 큰 원인인 거야. 아직도 안철수는 돈몇푼 호남에다가 갖다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있겠지. 찍는 사람들. 몇 프로 있겠지. 그거는 안 먹힌다는 거야. 나는 근데 안철수 주변에서 아직도, 어? 호남 홀대론을 꺼내놓고, 또, 아직도 지역 감정의 망령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 하면서, 제가 새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의 새정치는 호남 홀대론을 일으켜서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또다시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게 하겠습니다. 야, 새정치를 한다는 새끼가 아직도 호남 홀대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냐? 어? 야, 그게 진짜 새정치. 야, 그거 박정희 때 끝냈어야지. 응? 그거는 진짜 새정치도 아니고 구정치도 아니고 그냥 썩은 문드러진 정치야. 어? 안 그래? 아직도 지역 감정 들고 나오는데, 야, 자유당도 그거 잘안 하려 그래. 응? 자유한국당도 요즘은 지역 감정 잘안 들고 나와. 지역 감정 안 통하니까 자유한국당도 진작 새누리당도 뭘로 전환했어? 종북 좌파로 전환했단 말이야. 옛날에 영호남 갈라치기 하다가 어느 순간 안 통하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다음부터 이제 종북 좌파냐 우파로 갔는데, 안철수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래놓고 무슨, 야, 이게 무슨 흘러간 히트곡 뭐 리메이크 곡도 아니고, 어? 무슨 지역 감정이 뭐 리메이크 하냐 또? 아유, 진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제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해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원래 미국의 바지까랭이를 잡고 살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일본도 핵을 보유하게 되지. 그래서 절대 미국은 아무리 일본과 친해도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미국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듣겠죠. 잘 생각해봐요. 미국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저렇게 쉽게 갖고 노는 건 뭐예요? 군사적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손에서 쥐락펴락 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북한이 저렇게 개 좆도 없으면서 가난한 새끼들이 왜 존나게 말을 안 들어? 뉴클리어 웨폰이라는 핵무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이렇게 말잘 듣는 내이 동생들에게, 오, 핵무기를 미국이 만들게 해줄 것 같아? 에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그거를 국민의당이, 적어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는 새끼들이, 어? 전술핵 재무장을 하고 핵무기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정말. 특히 이현주, 새로운 국상,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한반도 전략적 균형을 위해서 핵무장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정신무장이나 하세요, 이현주씨. 우리나라 핵무장 그거 신경쓸게 아니라 당신이 정신무장 정신이나 좀 제대로 좀 다시 똑바로 잡든가, 어? 정신이나 좀 제대로 좀 달고 살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이렇게 당대표를 닫고 나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당은 자유당과 가까워져요. 오히려 이제 겉으로는 자유당과 연대라는 얘기를 꺼낼 수 없는 호남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안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의 어떤 이런 그 중도 프레임은 결국은 호남과의 결별을 시사하면서 그들은 김무성이 바라는 대로 3당 야합으로 가는 여러분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른정당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바른정당은 당분간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어요. 비대위 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 김무성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김무성은 왜 전면에 나서지 않냐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MB 친이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입장에서는 김무성의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 바른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일부 호남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잘 봐요. 김무성의 큰 그림은 뭐냐? 국민의당을 전적으로 전부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당에서도 김대중의 그 동교동계는 빠져나가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친박은 빠져나가고 양극단이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호남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고 그 박근혜의 친박들은 빠져나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연일 어떻게 보면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 그리고 중도 보수라는 이런 노선의 변화 이거는 뭐냐 호남파들 나가라는 거야 스스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쪽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친박의 어떤 그 색깔을 빼고 국민의당에서 어떤 이태규나 이런 친 MB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의 중도 보수 정당이 됐을 때 1차적으로 바른정당과 연대 내지 통합을 하고 바로 자유한국당과의 그 야3당의 연합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 오늘 바른정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유승민이가 전적으로 잡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 면에서도 유승민이가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홍준표랑 안철수 지난 대선 낙마자 3인방이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유승민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 100여일 동안 자숙하고 있었던 거면 충분하다. 유승민 이제 등판해도 된다라는 유승민 등판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유승민도 보다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가서 어떻게든지 비상체제로 간 다음에 어떤 내년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던가 이런 지금 방법들이 막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봐요 요즘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바른정당을 막 흡수한다 이런 말들이 막 돌죠. 이해훈이가 딱 날아가는 순간.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해훈이가 딱 제거되는 순간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터루테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고소당해 또 이러다가. 터루택시라고 했다고 또 정우택이가 고소하면 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야 돼. 제가 여기 털이 껴갖고 지금 발음이 좀 샜어요. 정우택 씨가 결국은 이렇게 뭐 바른정당의 80%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홍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연대를 해갖고 덩치를 키우는 거를 견제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른정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른정당 출입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의 자강론이 바른정당에서 더 힘을 받았다는 거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강론이 바른정당 안에서 더 힘이 셌는데, 이혜훈이가 이번에 어떤 그 금품 수수 스캔들로 낙마를 하면서, 중도 하차를 하면서, 지금, 뭐죠? 자강론을 얘기했던 주호영도 자강론을 얘기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사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바른정당 안에서 이럴 바에, 지금 친박의 색깔을 빼면 보수 통합이 바른정당의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 자강론보다는 오히려 연대론이나 통합론으로 가는 게더 지금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갈등이 있는 거죠. 뭐냐면,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지지율 4%밖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3자 연대를 해더라도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릴 수 있거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만약에 통합의 길을 갈 경우에는 정책 연대로는 갈수 있어도 한마디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지금이야 국민의당이 의석수 40석 갖고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국민의당이 지금 의석수 40석 갖고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이나 합당을 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뭐 자유한국당으로 또 이탈하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파들이 또 이탈을 할 경우에는 아예 원내 교섭단체가 안될수 있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이 틈을 노리고 이혜훈의 어떤 중간 사태, 중도 사태의 기회를 보고 국민의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바른정당의 어떤 선제적으로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국민의당이 연대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대요. 국민의당이 지금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국민의당이 왜 국민의당이 이런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꼈냐면, 먼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이 돼버리면 국민의당에서 나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는 연대를 죽어도 못한다라는 한마디로 민주당파가 있을 테고, 그래도 민주당으로 안 간다는 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자체가 분열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국민의당 자체가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연대를 해버릴 경우에는 국민의당 안에서도 어떻게 저 적폐 세력들과 연대를 할수 있냐라고 해서, 그럴 바에는 나라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있던가 아니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분당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이 오히려 분당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먼저 연대를 해갖고 의석수 60석에 좀 거대 중도 정당, 합리적 뭐 중도이고 중도 정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을 요구, 청첩결을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이, 내가 늘 얘기했잖아.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국민의당이 어떤 호남의 베이스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과 영남의 베이스를 지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이렉트로 연대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적폐 연대가 돼버리는데, 중간에 합리적인 중도 정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이 바른정당과 먼저 국민의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큰 반발이 없잖아. 그렇잖아. 큰뭐 반발을 해봤자 4%가 뭐 반발을 해봤자 뭐하겠냐 솔직히. 국민의당 지지율 4%인데 그4% 지지 국민들이 뭐 반발을 해봐야 얼마나 반발을 하겠고, 96%는 신경 안 쓰거든. 국민의당에 합당을 하시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국민의당이 오히려 자유당에게 바른정당을 먼저 어떤 그 먹힐까봐, 어떤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중도 사태에 국민의당이 한 발짝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대나 통합의 가속화를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바른정당의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5일째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요. 5일째 장외투쟁이라고 국회 보이콧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하고 소득이 있나요? 자유한국당 소득이 있어요? 쟤네 왜 지금 장외투쟁하는지 아무 국민도 장외투쟁을 하는지도 별로 국민들이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야 이거 장외투쟁 하긴 하자 그래갖고 하긴 했는데 야 이거 국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심각한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유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정기국회의 파행의 책임이 자유당에 돌아갈 경우에는 자유당의 명분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 자유당이 처음에 국회를 보이콧했던 이유가 검찰의 김장견 영장 청구에서 의해서 어떤 공영방송 사수와 뭐 김장겸 체포를 강하게 규탄한다 그러면서 나왔거든. 근데 김장겸이 스스로 출두를 했어. 김장겸 체포영장 청구에서 공영방송 장악 저지라고 하면서 장애로 나왔는데 김장겸이 출두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명분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명분도 없어진 장외투쟁에다가 안보 하면서 이것들이 안보 정당으로 여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렸네?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렸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국회를 비워놓네? 아, 이거 좆됐네? 언젠간 돌아가야 돼.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점점.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진다 그러면 그 빠지는 지지율이 사실 자유한국당에게 가야 되잖아. 근데 자유한국당도 같이 지지율이 빠진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국민들이 이 안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북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전체적인 정당들 지지율이 다 빠졌어요. 그런 거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핵실험으로 인한 국회 보이콧이나 이 중대한 시기에 밖에서 MBC 공영방송 저지 방송 장악 저 이게 명분이 약해졌고 중요한 건 뭐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지금 코리아 패싱을 넘어서 자유한국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자유당 패싱.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유한국당 패싱까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국회를 안 돌아갈 경우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석수가 170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없이 대북 규탄 대회 국민의당, 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네 당이 163명이 모여갖고 대북 규탄 결의 대회를 할때 자유한국당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한 140, 50석만 있었어도 우리가 안 들어가면 국회가 마비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없어도 할거다 하네? 대북 규탄 대회 막 결의안도 저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늘 북한을 규탄해라 이거는 자유당 마크인데 우리가 없네? 빠졌네? 안보정당이라고 9년 동안 떠들었는데 자유당은 저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이 가장 두려운 게 코리아 패싱도 아니고 자유당 패싱인 거야. 응? 이 자유당 패싱을 한다 보니까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들 대정부 질문도 자유당 빼고 지금 벌써 구성이 다돼 있잖아. 응? 자유당을 빼고 11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고 벌써 다 짜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때? 야, 이거 지금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네. 이거거든. 그래서 어제 정우택이가 뭐라 그래? 보따리 하나 갖고 와라. 민주당에게. 어? 우리도 정치는 명분인데 돌아갈 수 있는 명분 하나를 줘라. 얘기했더니 민주당은 들은 척도 안 하잖아. 자유한국당이 파업해서 돌아오는 것도 자유한국당 마음이다. 라고 국회로 빨리 돌아와라. 조건 없이 돌아와라야 민주당은 나가긴 나갔는데 돌아올 명분이 없네. 그렇다고 홍준표한테 저기 전병헌 정무수석이 가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국회로 돌아가려 그랬더니 뭐 김장겸과 MBC와 KBS 공영방송의 사장을 뭐 바꾸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달라. 뭔 개소리야. 야, 그거 국회에서 할 일이지, 새끼야. 니네가 했던 짓거리 같이 정부랑 청와대에서 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을 하고 말고, 그건 니네 때나 하던 일이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전병원 의원도 그거는 국회에서 할 얘기지. 공영방송 사장을 정부랑 청와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짓 아니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자유당이 가장 두려운 것보다 자유당 패싱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상할게요. 화요일 날 돌아옵니다. 자유한국당 화요일 날 돌아옵니다. 월요일 날은 왜 그러냐?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안내해드렸지만 11일부터 14일이 대정부질문인데 11일이 정치 분야야. 정치 분야에서 뭐 이것들이 따질 게 뭐가 있어? 근데 12일이 국방 외교 안보야. 국방 외교 안보니까 이것들이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치? 국방 외교 안보에서는 존나게 자기네들이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화요일 날 돌아올 것 같아요. 이거 맞으면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하지? 남의당 돌아오는 것까지 맞추면 안 되는데. 제가 예언합니다. 자유한국당 화요일 날 돌아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내세워서. 예. 아우 더워. 예. 노래 한곡 듣고 정치권 비하인드,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재밌을 거예요. 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중요한 거, 그리고 재밌는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문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북한이 왜 그러면 여러분들 6차 핵실험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체제 유지 보장? 다 맞죠. 북한이 이번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장 큰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 기조를 바꿔보겠다는, 그쵸? 가장 내일 진짜 전쟁 일어나나요? 나가서 사과나무를 심어. 내일 전쟁 날것 같으면, 지구가 멸망하면 내일이 전쟁 날것 같으면 집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밖에 나가서 이거 듣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한 제재로 막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강대강으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음으로써,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봐요. 갑자기 김정일이가 사망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김정은도 자기네 국내에서 그 정치적인 기반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후계 구도를 차곡차곡차곡 해준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김정일이의 사망에 의해서 김정은이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자기 북한에서의 정치적인 기반이 탄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어떤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죠. 북한 주민들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서는 6.25라는 전쟁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를 어떻게 했다? 미국에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이런 것들에서 핵 보유국으로의 자부심을 통해서 정권 안정을, 국내에서는 정권 안정을 노리고 있던 게 사실 김정은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어떤 그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래서 주민들을 동원해 갖고 궐기 모임이라고 어떤 무기 개발 업자들에게 훈장을 주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추미애 당대표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죠. 뭐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소리도 있고 별소리. 여러분들이 추미애 당대표도 물론 정치인이에요. 여성 정치인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5선 정치인이잖아.
맞지? 추미애 5선 맞지? 한 지역구에서만 5선 있지. 당연히 정치인은 포부가 있고 꿈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추미애 향후 행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뭐 여러 저기 그 언론에서는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추미애가 이번에 뭐 정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어떤 뭐 내년 서울시장을 나가기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지지 세력을 뭐 결집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미애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추미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어떤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지금 정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추미애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추미애 임기가 언제야? 내년 8월이지. 추미애 대표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는 건두 가지예요. 무슨 큰 그림이냐? 지금 본의 아니게 추미애 대표가 자꾸 서울시장 후보군에 올라가. 근데 박원순 시장이 3선을 도전한다는 사실 기정 확실시되고 있어.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없거든.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내년 8월까지 당 지도부를 맡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는 건 뭐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치?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앙 당원에게 오히려 더욱더 권리를 돌려주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들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이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정발의를 통해서 당원 주인이 되는 당원 그래서 100만 당원들을 어떤 모집을 통해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갖고 사실상 중앙당에서 이번에 사실 친노 친문할 것 없이 비주류 할것 없이 추미애 대표에게 반발했던 이유가 지방 분권화시켜놨던 분산시켜놨던 어떤 공천권을 다시 왜 중앙당에서 흡수하려고 그러냐 이게 반발의 이유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추미애가 진짜 여기저기 우리가 여러분들 들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미친 새끼는 무슨 추미애 자객 소리라고. 야, 추미애가 자객인데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당 지지율 저 신배 새끼 하나 들어와갖고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추미애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 남들은 서울시장에 나온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총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도는 소리가 뭐냐면 어차피 이낙연 초대 총리가 올해 1년이나 2년 정도 총리를 임무를 수행을 하면 그러면 2기 총리로 바꿔 탈 때, 추미애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 이후에 다음 총리로 어떤 지명을 받을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총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총리가 만약에 입각이 만약에 불발 이낙연 총리가 너무 잘해갖고 총리가 계속 하게끔 되면 총리 입각이 사실상 불발되면 2020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도 문재인 정부잖아. 2020년에 21대 총선에 나가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는 무게가 있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추미애를 서울시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나 21대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나가서 당선될 경우에는 6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감이 되거든. 그래서 아니 어차피 총리도 한 번씩 바뀌잖아. 그래서 만약에 총리가 중간에 어떤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는 좀 강력한
그 총리 자리를 어떤 이낙연이가 너무 잘해갖고 총리 자리가 틈이 없을 때는 21대 국회의원에 나가서 6선 여성, 6선 최초의 어떤 여성 국회의장,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노리는 게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성, 국회의장은 여성이 한 적이 없잖아. 총리는 여성 총리가 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장은 여성이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21대에서는 이번 지방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뭐 총리 교체설이 있다 그러면 총리로 입각할 수도 있고 21대에 국회에 나가서 여성 최초 국회의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추미애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쪼잘하게 무슨 서울시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다음. 중요한 거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개헌 논의 권력구조에서 체감, 기본권, 지방분권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개헌하면 어떤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의원내각제를 변형한 분권형 대통령제냐, 그쵸? 아이, 미친 새끼. 추미애를 언제 빨았어,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이 신배들 오늘, 니들 새끼야, 내일 그 주일 예배 가려면 새끼들아, 일찍 자. 응? 일찍 자, 이 새끼들아. 내일 주일 예배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우리가 개헌하면 권력구조의 개헌을 먼저 떠올렸는데, 지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헌특위라고 하죠. 지금 권력구조의 개헌은 국민들이 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여론의 좀그 냉랭한 그 느낌을 받고 지방 기본권, 국민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먼저 들고 나와서 개헌의 바람을 좀 일으킨 다음에 그 이후에 권력구조 개헌으로 의제의 전환을 하려는 국회 특위의 움직임이 있다. 원래는 권력구조 개헌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의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속이 시원한 얘기예요. 강경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지난 8월 31일 날 부산에서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열린 만찬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들 부산에서 열리다 보니까 당연히 서병수 부산시장이 왔잖아요. 그쵸? 당연히 외교장관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당연히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 외교부 장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강 장관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에 서병수 장관과 같이 합석을 했는데 막, 강경화 장관이 여러 수행원들, 각국의 정상들 막 이렇게 사담을 나누고 얘기를 막 했는데, 서병수가 계속 강경화 장관이랑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계속 말을 중간에서 피하고 자리를 뜨고 그랬대. 계속, 서병수랑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서병수가 근처에 오면 자리를 뜨고 막 그랬대. 그래서, 각 국가별 장차관을 비롯해 수행원들과 사담을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강경화 장관이 막 다른 사람들과는 사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서병수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부산 지역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에서 정부 인사와, 한마디로 강경화 장관은 정부 인사였고, 지자체장은 서병수였는데, 이런 어정쩡한 분위기를 보면서, 서병수 시장이 강 장관과 대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강 장관이 피하는 모습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서병수 시장의 와인 제안도, 와인 건배 있잖아. 와인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친박이잖아, 친박. 서병수, 친박 오적 아니야. 옛날에 그, 성완종 리스트에 돈 받은 사람,
거기 있잖아. 지금 홍준표, 아까 제가 한 얘기와 비슷한데, 홍준표가 결국은 박근혜 출당 조치로, 박근혜 출당 조치로 두 마리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게 뭐냐?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카드를 밀어붙이고 동시에 바른정당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 결과 바른정당 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고 이해운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이 여전히 자강론을 고수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옥덕순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를 포함해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로 낙마를 했지만 이해운 낙마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 통합론이 더욱더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 얘기 좀 할게요. 아, 미친 새끼, 아직도 저런. 정유라가 나오고, 도라이 새끼들, 지금 정유라가 나오고, 강경한, 미친 도라이 같은 새끼들. 야, 그거 니들 나한테는 안 통해! 니들 그 물타기 하는 거 나는 그냥 니들 그 채팅 글만 봐도 이 새끼가 일벤지 신벤지도 구분해 난난 니네 채팅 요만큼만 봐도 다 구분해 황교안 얘기 좀 해드릴게요. 황교안 전 총리 강력한 우군이 없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일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 지지층을 중심으로 약간 관심도 끌고 있는, 약간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황정 총리는 지방선거에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의 한 명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황교안 전 총리의 힘을 실어주려면 아무래도 친박계가 좀 나서야 되는데 현재 홍준표 대표가 친박 청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가 사실 재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황교안을 밀어주기도 그렇고 나서기도 그러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 친박 내 내부에선 황교안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밀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계속 정치권에게 나좀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황교안의 어떤 이런 시그널을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친박 입장에서는 불러줄 수, 황교안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해운 대표의 금품수수 옥덕순 씨 있잖아.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이게 옥덕순 씨의 어떤 제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배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에서 어떤 그 통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흘렸다라고 제가 어제 좀 의심이 든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좀 확증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자. 왜이 사건은 누군가가 의도한 것 같냐면 여러분들 잘 봐. 이 뇌물이라는 것은 주고받으면 여러분들 둘다 처벌을 받거든? 그렇잖아. 뇌물이라는 게, 잘 보면 옥덕순 씨가 20대 총선 당시, 이해운이가 당선되면 사업을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6천만 원을 건넸다고 했거든? 금품수수? 근데, 이상한 게, 이 옥덕순 씨가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넣은 게,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얘도 걸리거든. 생각해봐. 배우를 그러니까 금품수수로 밝혀지면 함께 처벌받거든. 진정서를 넣은 거야. 진정서. 생각해봐. 언론사에다가 저기 제보를 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넣었다가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할 경우에는 금품수수는 둘다 수사를 받아. 그렇잖아. 이게 여러분들 금품수수는 둘다 수사를 받는데 언론 제보에다가 검찰 진정서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그것도 큰 돈도 아니었어. 6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돌려받았어. 그럼 나머지 2천 안 돌려받겠다고. 사실 이해운 정도면 6천 빌려줬다가 4천 돌려받으면 2천 나중에 주십시오 하면 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한발더 들어. 그래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합당파가 자강론을 주장하며 통합에 반대해서 이혜훈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 옥시를 내세운 거 아니냐는 추정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좀 알아보니까 햄토리 뭔데? 햄토리 뭔데? 햄토리 어디 갔어? 니 걱정이라 해라 이 새끼야 가서 니 걱정이라 해라 이 새끼야 가서 허수 지금 늦게 들어와갖고 뒷북 치지 말고 니 걱정이라 해라 주말에 뭐할 건지 도라이 같은 새끼 지금 들어와갖고 뒷북 치고 앉아있어 니 혼자 입지 그 니가 바로 입진보야 이 새끼야 니가 입진보야 이 새끼야 니 혼자 잘난 줄 아는 니 혼자 문재인 위하는 척하고 니 혼자 정의로운 척하는 너 같은 새끼들이 입진보야 이 도라이 새끼들아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좀한 발짝 여러분들 앞서서 들어가 봤더니, 이혜훈이에게 옥덕순을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혜훈이에게 옥덕순을 소개시켜 준 게, 바로 친박 중진 의원이래. 지금 우리가 좀 알아봤더니, 이혜훈이를, 옥덕순이를 이혜훈이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친박 중진 의원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가치 처벌받는데, 이게 나설 수가 없거든. 결국은 친박 중진 의원이 이혜훈에게 소개시켜줬고, 이혜훈도 왜 저렇게 쉽사리 당대표를 물러났을까? 정말 떳떳하고 그러면 싸웠어야 되는데, 이혜훈도, 아, 뭔가 작업 들어왔구나. 뭔가 작업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고, 조용히 물러난 거지.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친박계 원로 누군지는 밝히지 지난 총선에서 소개시켜줬대.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신열랑 이혜훈이랑 경선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혜훈이랑 조신열랑 경선해갖고. 이혜훈이가 이겼잖아. 그래갖고 조신여가 떨어지고 경선에서 지고 이혜훈이가 나갔잖아. 그때 친박계 원로가 작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는 자기 돈 써야 되거든. 경선 과정에서 이 옥덕순 씨를 속이셨대. 조신여랑 경쟁할 때. 이때 옥덕순 씨를 그때 친박 원로 중에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는데 그때 경선 과정에서 했대. 그러니까 이혜훈이가 딱 생각해보니까 지도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새나갔나 가만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누군가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터트린 거구나. 여러분들 상상 이게 만약에 뭐 6억을 빌려줬다가 4억은 돌려받고 2억을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어떻게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언론에다 퍼뜨릴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6천만 원 빌려줬다가 4천만 원 돌려받고 이혜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거물이잖아. 바른정당의 당대표고 그러면 굳이 이 시기에 나서서 이혜훈이가 나한테 2천만 원안 돌려줬다 이걸 까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치? 응? 여러분들이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에서도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후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딴 것도 얘기를 좀할게 있는데, 예, 일단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